아니 오늘 이렇게 이 잔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식은밥 한 덩어리도 얻어야 저 우리 이제 식구들 그냥 배고픈데 그냥 어떻게 밥이라도 좀 한 끼 더 할 거 아니냐. 그래도 나 왕초 배 엄청 고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잔치가 열렸으니까 네가 그리고 당신은 저쪽 맹동리에서 한 바퀴 쏙 훑고 우리 소리야 자네는 저 교방위에서 한 바퀴 쏙 훑어갖고 네? 얼른 얼른 다녀와.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얼른 다녀와.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고생을 하시게. 아이고 참말로 엄마? 아 여기 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예? 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성은 최가요. 정성꽃동에 사는 귀하게 자랍다고 해서 이름은 귀동 최기동이 아닌 것으로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손 같은 나는 죽장의 삿갓은 김삿갓을 가장 존경할 또하는 천하제니 풍미쟁이 한자 부리로에게서 글 멋자에다가 뜻짓자를 써서 그 뜻을 품은 사람 바로 거짓 깨우칠 각자 말씀 설자 옮길 이자를 써서 각 지방의 말을 전한다 그래서 각설이 죽장의 삿갓은 김삿갓을 가장 존경하는 천하제니 풍류쟁이 I'm not afraid.
그래도 나같이 이렇게 얻어보는 가용백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여유라도 있슈. 근데 거지도 이것도 아무나 해먹는 거 아니오라. 이것도 대학교는 나와야 해먹는 거. 뭐이라구나? 뭐 거지대학교? 윤병호 사건. 또 정리는 또 먹고대학이래. 내가 이 소생이 그래도 대학이 이름 석자만 딱 대면 아실만한 대학 나왔어. 뭔 대학이냐면 삼청교육대라고. 벌써 외모로 보나 인물로 보나 쫙 뽑았잖니. 아 그래도 이 거지도 해보니까 괜찮은 직업이요. 네? 이 거지 직업이 괜찮은 이유는 내가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나. 거지가 좋은 이유 첫 번째, 거지는 망할 일이 없더라. 망해봤자 거지요. 지금까지 망해봤자 이런 깡통꾼이 벗자. 그리고 이런 가름뱅이는 자본금이 안 들어가.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보증 서달라는 놈이 없어. 아 이것처럼 얼마나 좋은 직업이요. 아 내 말이 맞지라. 앞으로 박수 치신 분만요 대학교 이상 나오신 걸로 강조할게요. 앞으로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 가다가 그냥 고스톱을 쳐서 슬리퍼에 피박에 먹다 갔다 힘들어가지고 오다가다 금반지 손번씩 주시고요. 로또복권에 당첨되시고요. 그래서 저도 호텔 끝까지 박수 안 칩니다. 끝까지 박수 안 치신 분들은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소똥에 뽑거나 박해버려버려. 사람지사 인지상정이요. 주는 맛이 있으면 받는 맛도 있는 것이요. 내가 대학 나와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기브 앤드 테이크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라. 엄마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웬 새색시들이 이렇게 많나? 우리 새색시들이 엄청나게 많네. 근데 새색시는 새색시인데 전부 다 유통기한이 좀 지나셨나? 근데 한마니는 빠마 어서 볶았시오? 어떻게 이론적으로 전부 다 똑같냐? 근데 이쪽은 새색들이 꽃들이 많은. 근데 이쪽은 맨 고추들만 듬뿍하네. 어떻게 근데 고추들도 싱싱한 태양초 고추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반작병 걸린 고추들. 네? 감싸. 삼신이하고 등등. 시방 내가 이럴 때가 아니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발품이라 팔아야 저 우리 저 꽃동네에 있는 우리 식구들 밥이라도 어떻게 한 그릇 먹일 거 아니오. 가만있어. 오늘 이렇게 잔치가 열렸는데 내가 어떻게 동양질이나 좀 나가. 이건 가만있어. 어디로 갔다. 한번 점을 한번 차려. 이쪽으로 한번 가. 원래 그래 저쪽으로 가. 저 계세요? 저기 이지요? 아이고 지나가는 거렁뱅인데요. 아 먹다 남은 식은밥 있으면 조금 적선해 주셔요. 뭐야? 털망이 변하면서 우리가 식당을 도와드리라며 배줄 밥은 있어도 돈을 밥은 어떻게 써먹이 뭐야? 뭔 놈이 손질이 이렇게 두렵다냐? 아니 세상에 내일 모레 그 음성 장날 가면 또 뵐 건디. 아니 너무 사람 발사하지 말아요. 얻어먹는 거렁뱅이라고. 참말 너무하네 너무. 아니 우리 마님이나 나나 그쵸 태어날 때 빈목덩어리 하나 갖고 태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사람 없진 여기지 말란 말이요. 참 너무하네. 세상에 인심이 메말랐어. 어쩌다 이런 모양을 했고 세상이 거꾸로 도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고 얻어먹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사람 발사하지 말란 말이오. 세상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 우리네 민초들은
끝없이 짓밟히고 있단 말이오. 그 작은 권력, 그 권력, 권력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나라 일을 봐야 할 우리 나리님들은 온갖 부정과 부패로 썩은 지가 오래 국정을 무너진 뒤에 오는 나는 어째서 어찌해서 그 어린 빗덩어리들을 그 사랑스러운 우리 자식들을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숙장을 시키고 책임을 져야 할 우리 나리들을 전부 다 나 몰라라 흩뚫리고 있냔 말이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세상 꼬라지가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유전무죄, 유전무죄, 돈이 우선이라는 세상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 잘나빠진 돈과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간과해야 하는 이런 몹쓸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농부님들의 코끼리는 놓아진지 모르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멎은지가 오래 공장의 기계는 멈춘지가 오래고 세상 인심사가 말랐어. 상생과 나눔은 어디간데 없고 온갖 의배와 온갖 시기가 질투하고 있어. 하나를 가지려는 하나를 더 가지려는 욕심 가는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야. 진정 진정 나눔과 사랑 베풀어야 할 우리의 기상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오. 정말 올바른 생각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야말로 나보다 못한 깡그지고 나보다 못한 상그지란 말이오. 하나님, 저 높은 계신 이 불초소생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제발 죽어 살펴주소서. 이놈이 있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주님의 은총이 저를 죽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저 뒤에 우리 불쌍한 이웃을 한번 보시오. 속박받는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늙어서 힘없는 자 이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란 말이오. 얼마나 억울하며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몸뚱아리 어떤 것으로 진정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란 말이오. 세상이 썩어가네 세상 모든 것이
받고 아이 무릎 아파 죽겠네. 아이 개도씨 괜히 업적없고 얼굴이 돌파기네. 나 뽕 치고 왔다. 뽕 치고 왔어? 어. 아, 기분 나빠 죽겠어 아주 그냥. 아이고 봐봐라 봐봐. 누가 네 얼굴 보고서 통량을 죽였냐. 생긴 건 꼭 인민군이 씻다가 버리는 의지가 재밌게 생겨갖고 사돈 남마라고 자빠졌네. 이거 자빠졌네? 그러고 뒤집어졌냐? 이게 어디 서방님한테 자빠졌네 뒤집어졌네 문화도 있어 이게? 자고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우리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그럼 진짜로 땅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새는 땅값이 더 비싸. 내 말이 맞으면 우리 여자들만 박수! 야야야 아니 근데 우리 언니들하고 어머님들은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서 박수치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 근데 앉아계신 우리 형님은 왜 박수치고 지랄이 들어? 처제야 우리 처제 네. 박수치는 저 톨보 오라버니가 뭔 죄가 있건냐.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이려는 거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쁘게 생긴 거. 아우 우리 언니는 왜 이렇게 날 이쁘게 나한다 몰라. 지나가는 개 자제분이 웃으시고 이걸 어디 나빠댁이라고. 아이고 하여튼 천하에 척치도 이런 척치가 없고요 천하에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고 천하에 화상도 이런 화상이 없어요. 아이고 아니 이것 보세요. 뭘 봐요? 아까부터 내가 옆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뭐 나를 보고 화상이니 등신이니 병신이니 그러시는데 그러시죠. 그 말씀을 좀 삼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 어쩌고 나 잘했는가? 엄마 엄마 아니 오늘 음성에는 무슨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 어디 박수 친대가 쳐야지. 남자가 니 하늘인데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뭐?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참, 여튼 내가 이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때리지는 못하고 이 주먹이 운다 울어. 야 손가락이 조상났냐 주먹이 울게. 이게 왜 이렇게 이죽거리고 있어. 이걸 확 죽여버릴 것 같다 그냥. 그래 죽여라 죽여.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라니까 관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이게 오늘 살살 나를 사랑을 받고 노는데 내가 너하고 말씨름 해갖고 질 것 같아? 좋아!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대는 네가 먼저 가라. 화장대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불에는 네가 먼저 타세요 이 새끼야. 나 잘했지? 지금 박수 치는 여자들의 집구석에 서방들이 속 엄청 세게 하는 것들이야. 맞지? 아우 지그러 죽겠어. 네? 지금 이어서 이렇게 노닥거릴 때면 그러면 하여튼 내가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못된 마누라가 서방 죽으면은 화장실 가갖고 시동생 시누이들 몰래 그냥 웃고 노래 부른다 그러잖아. 이 옆에 분명히 나 죽으면 그럴 옆에 아이고 이 사람아 요새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안 웃어? 그러면 요새는 서방이 콱 뒤져볼잖아. 그러면 옆에 애들이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러 딱 가가지고 요놈을 쳐다봄시로 요놈을 전세로 놀거나 월세로 놀거나 그지랄 한단다. 너 아냐? 이 깊은 뜻을. 아니 그래 너는 이 서방 죽으면 이 잘나빠진 거를 전세로 놀래? 월세로 놀래? 어허 나를 뭘로 보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절대 둘 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조강지처럼 자고는 남자를 보필할 줄 알아야지. 빙신아 난 일수로 찍을 거요. 왜 지나고 가고 있어? 뭘 몰라줬냐? 안 그래 언니? 어머 어머 지나라고 망치니까 저거. 어이구 이 화상아 화상아 못하는 소리가 없대요 이 화상아. 야!
그래서 이 잔치집에 이 거지들이 와갖고 신나게 놀아줘야 그 집안의 근심 걱정 무한내곤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랬잖아. 그렇지. 오늘 이렇게 설성에 또 이렇게 큰 잔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신명나게 우리가 부닥거리를 해야 시금밥 한 덩어리 정도 먹어야 우리 저 우리 식구들도 챙겨줄 거 아니냐. 그렇지. 나 오늘 꼭 줘서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자신 있냐? 자신 있어. 어떻게 한번 잔치 한번 벌려볼까? 좋지. 신나게 부닥거리 가보자. 얼치고 큐 차려. 이상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경례. 계속 박수 쳐요. 집까지 던져서 나올 거예요. 거봐 나오지? 신나게 얼치고 우리 온 국민이 당신을 아리랑 내리러 갑니다. 갑시다. 어머 오빠 밥을 겸 잘 먹어. 잡았어. 이제 밥이랑 밥으로 넣어줄 때릴게요. 나 하소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아이고 승리 좀 빨리 좀 오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치더라고. 아 빨아 좀 와. 아이고 오늘 형성 장난인데 뭐하는데 빨리 가시고. 아 빨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치더라고. 아이 빨아와. 네. 아이 빨리 와. 아이 빨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아 이쪽으로 가야지 어디 가는 거요? 빨리 와 아이고 힘들어 못해 먹겠네. 웃으셔? 난 이렇게 바보 병신 형을 데리고 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좋다고 웃어. 그렇게 관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형님 이 바보 같은 버리고 살았으면 잘 살았네. 하나밖에 없는 빚줄 대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도 한때는 도망맞는 젊은이였어. 그놈의 일본 지명만 끌려가지 않았어도 놈의 일본 지금만 끌려가지 않았어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놈들이었단 말이야. 성인 받으시고 이게 성인가 내 어머니 비국당 상경인가 밤마다 산서 있고 어머니 우는 마음 생각할 인생 마음은 바람 따라 공양으로 가는데 서녀 네 살에
아, 지금 제정신 온 거야? 우리 선생님 제정신 돌아온 거야? 하하하하하! 좋게 사람들! 우리 선생님 제정신 돌아오는데! 아, 근데 평생을 바보 빙신으로 예, 예. 살던 분이 뭔 꿈이 있다고? 예, 예, 저기 음성에 설성공원에 와 있어요. 지천에 꽃들이 만발한 풍경을 만들어가지고 아, 월미도에도 있어, 지금 허예. 자, 순간은 예, 저기 저 어려운 사람들 3대 풍마, 허리수가 한 번이라도 괴물 굳지 않게만 3대 풍마, 허리수 그것이 내 소원이고 아, 지금 월미도에서 보고 있어. 아, 그게 성님 말인지 예, 예, 월미도 꽃동네를 만들어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 예. 배만 안 고르면 된다 이 말이야. 예?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그게 다 예, 월미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 아닌가. 하나의 거리를 아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예,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회 우리도 예. 축복이나 한번 받으러 가는 게 어떨까? 예. 그래, 그래야 선임이 선창을 하고 그리고 나가 동생에게 뒤따라갈게. 내가 선창을 하던 게 네? 자네랑 돌아와.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넷. 천재 한님 신시열도 이 나라를 세우시죠. 대단하리라 이름하여 홍익인간을 세우니 에라 군바가 자리한다 간다 못 간다 말 말고 각 모든 거 같이 가세 중국 대륙의 만주 빨빨 알다 할리던 한민주가 높은 희상과 그 크신 뜻을 언제 다시 피워볼까 에라 군바가 자리한다 간다 못 간다 말 말고 모든 거 같이 하세요. 아, 무슨 개통한데? 잔치. 아니, 잔인한 그런 면이 진짜 또한 그런데 아니 죄송하지만 뒤지도 찬바른 한술 한술 줍쇼 줍쇼 아 죽이시면 죽이셨단 말을 하던가 여보게 동생,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에 같이 밥원들을 다닐 때 예, 장탄을 한번 입지 않는가? 아, 그거 말이요? 그래요.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장탄인 게 장탄 한번 올릴까나? 그럴까나? 그럽시다. 장탄을 이렇게 장탄 한번 하자 이 시간. 쉬고 들어간다
철가는 연구를 해야지. 연구 할 수 있어요?
아니, 연불 다 변하지. 밥 먹으려고 다 했는데, 다 먹으려고 다 했지. 아하, 맞냐, 바람이다, 신경. 아한다, 제사, 등심, 맞냐, 아바다, 인사이, 저겨노, 헌기동도, 지금의 사기다. 너무 길어서 아재 바라지 바라승아지 오지 이 사바하 정성이 부족한가 봐요. 정성이 부족해? 생각보다 안 나와. 2절 2절? 다시 그리고 2절도 잘하죠. 다시 그럼 제가 정성이 부족했으니까 2절 한번 올려드리겠지요? 저기 혹시 집에서 잠자다가 잠이 안 올 때 테레비를 탁 켰는데 새벽 예물이 나와요. 그 새벽 예물 비슷하게 해볼게요. 서울에 앉아있지만 말고 주머니 있는 동네 가게 공부하라 원합니다. 안 주면 가나봐라 안 주면 가나봐라 같이 먹고 삽시다 같이 먹고 삽시. 역시 형님 이게 참 철거네. 아이고 그만. 아이 우리 스님이 이렇게 저 예, 교회도 다니고 뒷 후딱도 가고 예, 철강도 가고 다시 안 가는 사람 어쩌냐? 안 가는 사람들은 예.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옛 것을 찾아서 임진왜란 때 500년 전에 선조 대왕 때 그때 그 승리 기쁨을 맛과 우리나라 지키는 마음으로 개치나 칭칭나네 한번 들어가면 거 어때요? 개치나 칭칭나네. 예.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개치나 칭칭나네 하면 내가 한번 예 우리 음진이가 한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무조건 개치나 칭칭나네만 크게만 해줘요. 알았죠? 예. 자 여러분 연습해요. 개치나 칭칭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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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하면은 고추 축제 해지나 칭칭나네 금성하면은 소박 축제 해지나 칭칭나네 금성하면은 인사 축제 해지나 칭칭나네 강기동님이 태어난 거 해지나 칭칭나네 최기동님이 성자 되고 해지나 칭칭나네 아들 낳으면 효자가 되고 해지나 칭칭나네 딸을 낳으면 영부인으로 해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공항이로 넣어 해지나 칭칭나네 해지나 명령으로 해지나 칭칭나네 해지나 칭칭나네 해지나 칭칭나네 해지나 칭칭나네 해지나 칭칭나네 해지나 칭칭나네 하고 이놈이 기사거리 한 바탕 올려드릴라요. 자 그럼 얼씨가 좋다 시원하겠네. 예 그리고 부닥거리 잠깐 조금 앞으로 옵시다. 예 조금 앞으로 와 이렇게 그쪽으로 가? 예 조금 앞으로 와야 돼. 예 그렇게 해야 예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아도 다 받는 거지. 예 예 아무리 이 구석에서 그런 받을 복도 못 받고 할 복도 못 받네.
하트 바쁜 거 바쁜 거 바쁜 거 자 바쁜 거 됐다 자 아무튼 모든 일들 안생수 하시라고 바빴어 형님 내가 잘한다 안생수 하시라고 여자여 산책 두 손이
세상이 이렇게 빛나는 시 여행가 선악의 아니다 나랑 사랑 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해 살아와 멋지게 살아갑시다
성급 친구들 술잔을 부딪히면 아싸 아싸 춤을 추어요. 우리 맞춰 쫙쫙 박수를 치며 쫙쫙 박나게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마시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치더라고. 아 빨아 빨아 좋아. 아이고 오늘 여기서 장난인데 뭐하는 거야. 빨리 빨리 시켜. 아 빨아 빨아 빨리 빨리.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치더라고. 아이 빨아 와. 네. 아이 빨리 와. 아이 빨아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빨리 와, 아유. 아, 이 짱으로 가야지, 어디 가는 거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힘들었고, 태워버렸네. 웃으셔? 난 이렇게 바보 병신 형을 데리고 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좋다고 웃어. 그렇게 과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승리 이 바보 같은 놈 버리고 살았으면 잘 살았네. 하나밖에 없는 빚주 데리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도 한때는 도망받는 젊은이였어. 그놈의 일본 지명만 끌려가지 않았어도 몸에 일본 지역만 끌려가지 않았어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 놈들이었단 말이야. 성인 박은식 이게 성인병대 없군네. 이북당 상경인가 밤마다 장서 있고 어머니 우는 마음 생각할 일생 마음을 바람 따라 공양으로 가는데 서영리산에
밤으로 살던 날이요. 저 외놈들이, 아, 여기 음성에 와 있어요. 남의 정신과 백담을 뺏기 때문이에요. 저놈들을 보란 말이요. 예, 얼미도요. 그저 어른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저놈을 보란 말이요. 집에서 맞춰 올려와는 저놈들을 보란 말이요. 나에게는 꿈 있었는데. 지금 저 찌질이가 하고 있어요. 보이셔, 보이셔. 아, 선생님. 기동선님. 아, 지금 최정신 온 거야? 우리 선생님 최정신 돌아온 거야? 하하하하하! 존경 잘한다! 우리 선생님 최정신 돌아온 거야! 아, 근데 평생을 바보 빙신으로 살던 분이 뭔 꿈이 있다는 거? 예예, 저기 음성에 말이요? 설성공원에 와 있어요. 지천에 꽃들이 만발한 풍매를 만들어가지고. 아, 월미도에도 있어 지금 허예. 자, 수많은. 예, 저기 저 어려운 사람들 한대 품마 허리수가 한 번이라도 배고프지 않게만 살. 한대 품마 허리수. 그것이 내 소원이고. 아, 지금 월미도에서 보고 있어. 아, 그게. 성님 말인지 예, 예. 월미도 꽃동네를 만들어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 예. 배만 안 고르면 된다는 말이. 예?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그게 다. 예, 월미도 하나님이 축복이고 사랑이 아닌가. 하나의 거리를 아,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예,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다. 그러면 이상해. 우리도 네. 축복이나 한번 받으러 가는 게 어떨까? 네. 그래야 성님이 선창을 하고 그리고 나가 동생에게 뒤따라 갈게. 내가 선창을 하던 게 자네가 돌아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천재 한님 신시열도 이 나라를 세우시죠. 대단하리라 이름하여 공익인 하늘 세우니 에라 군바가 자리한다. 간다 못 간다 말 말고 밥 모든 거 같이 가세. 중국 태국의 망주 빨빨 알다할리던 한민주가 높은 희상과 그 크신 뜻을 언제 다시 피워볼까. 에라 군바가 자리한다. 간다 못 간다 말고 같이 하세요. 아이고 무슨 대통령이 그니까 좋아서 잔치 아니 자네한테 그런 얘기 주시다고 또 아무런데 아니 죄송하지만 뒤에서 참 받은 한숨 한숨 줍쇼 줍쇼 아 죽이시는 거 죽이셨다 말을 하던가 여보게 문진이 동생,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에 같이 밤하늘로 다닐 때 예, 장타령 한번 입지 않는가? 아, 그거 말이요? 그래요.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장난인 게 장타령 한번 올릴까나? 그럴까나? 그렇지나 장난인 게 장타령 한번 하자 시간.
바람이 나
갑니다. 새뿌리건 동부리세 새주시고 동주시대 중간 생략하고 너무 길어서 아재 아재 바라지 바라승아지 무지 이사바하 정성이 부족한가봐요. 정성이 부족해요. 생각보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절 안했어요. 2절? 다시 그리고 2절도 잘 나죠. 다시 그럼 제가 정성이 부족했으니까 2절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그러지 마고요. 저기 혹시 집에서 잠자다가 잠이 안 올 때 테레비를 탁 켰는데 새벽 예불이 나와요. 그 새벽 예불 비슷하게 해볼게요. 수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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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연불 들어갈 때 앉아있지만 말고 주님은 앉으면 가나 봐라 앉으면 같이 먹고 삽시다 같이 먹고 삽시 역시 형님 이게 참 최고네 아이고 그만 아이고 형님이 이렇게 저 예, 교회도 다니고 예, 또 훗담도 가고 예, 예, 철강도 가고 같이 안 가는 사람 어쩌냐 안 가는 사람들은 예.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옛것을 찾아서 옛것을 찾아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500년 전에 선조 대왕 때 그때 그 승리 기쁨을 맛과 우리나라 지키는 마음으로 캐치나 칭칭나네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캐치나 칭칭나네 선조 선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캐치나 칭칭나네 하면 내가 한번 예, 우리 음진이가 한번 그렇게 할 거요. 무조건 예. 캐치나 칭칭나네만 크게만 해줘요. 알았죠? 예. 자, 여러분, 여보세요. 캐치나 칭칭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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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하면은 금마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음성하면은 고추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음성하면은 수박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음성하면은 인사 축제 캐치나 칭칭나네. 장기동님이 태어나고 캐치나 칭칭나네. 최기동님이 성자되고 캐치나 칭칭나네. 아들 낳으면 효자가 되고 캐치나 칭칭나네. 딸을 낳으면 영부인으로 캐치나 칭칭나네. 닭을 낳으면 동안이로다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낳으면 명경으로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네. 캐치나 칭칭나네. 시라고 이놈이 기사거리 한바탕 올려드릴라요. 옳습니다. 정말. 자 그만. 얼씨가 좋다. 시원하겠네. 예. 그리고 부닥거리. 잠깐만 조금 앞으로 옵시다. 예. 조금 앞으로 와. 이렇게 그쪽으로 가. 예. 조금 앞으로 와야 돼. 예. 그렇게 해야 예.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아도 다 받는 거지. 예. 예. 아무리 예. 구석에서 그런. 받을 복도 못 받고 할 복도 못 받아. 예. 하도 바쁜 거, 바쁜 거, 바쁜 거. 예. 자, 예. 바쁜 거. 예. 됐다. 예. 자, 아무튼 모든 일들 안생생하시라고 바꿨어요, 형님. 내가 참. 안생생하시라고 부약하다 몰라세.
어.